지난주 톰 크루즈에 이어서 이번엔 할리퀸으로 유명한 배우 마고 로비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할리우드 스타들이 한국을 찾는 이유가 뭔지 김광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할리우드 영화 바비팀이 우리나라를 찾아 팬들의 열광적인 환대를 받았습니다. 어바웃 타임, 수어사이드 스쿼드 등을 통해 국내에도 친숙한 마고 로비는 어제 자신의 생일을 맞아 축하 케이크를 받고 한복을 입기도 했습니다. 영화 바비는 인형의 나라 바비랜드에 살던 바비와 남자친구 켄이 현실 세계에 나와 벌어지는 소동을 그린 영화입니다. 한국 방문이 처음이라고 밝힌 마고 로비는 한국 영화 팬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I love Bong Joon-ho's films. There's a filmmaker I love right now, particularly Celine Song, American-Korean filmmaker, and Park Chan-wook, of course. 앞서 미드소마와 유전 등을 연출한 아리 에스터 감독도 신작 보이즈 어프레이드를 들고 내한했는데 역시 우리 고전 영화 오발탄과 한여를 언급하며 한국 영화의 굉장한 팬이라고 밝혔습니다. Classics like Obaltan or The Housemaid by Kim Ki-young, very, very excited by the films that have been coming out of this country. 스타들의 흔한 립서비스 수준을 넘어 요즘 할리우드의 한국 주목엔 이유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른바 K-콘텐츠의 인기, 또 각종 영화제 수상 등으로 한국 영화의 위상이 달라지면서 일종의 전략 지역으로 평가된다는 겁니다. 2019년 기준 한국 영화 시장 규모는 세계 4위권입니다. SBS 김광현입니다.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